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베다 성당 내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 이제 이 그 평면을 봅니다. 평면이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수도원은 항상 성당을 끼고 있고요.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공간의 이제 중심이 클로이스터라고 해요. 클로이스는 클로저, 닫혀 있다라는 그 말하고 이제 어원이 비슷한데요. 바로 이제 미국 자연이 우리가 클로이스터입니다. 클로이스터는 해량을 쭉 끼고 있어서요. 바로 수도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일렬로 쭉 해량을 돌면서 의식을 거치는 이런 공간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대부분 수도원은 다 비슷합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성당이 있고, 여기에 클로이스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성당 내부를 아까 보셨는데요. 현재는 이 입구가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에 나 있어서 여기로 해서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 부분에 아까 봤던 성삼위 일체가 이 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발링이 되어 있는데요. 17, 19, 20, 21, 22, 23, 24.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단 옆에 사이드 채플이 있는데요. 보조 조그만 채플들이 있죠. 이 채플들을 소예배당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스트로치 가문, 가디 가문, 곤디 가문, 필리포 스트로치 가문, 바리드 가문, 루첼레 가문.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상인 가문들의 예배당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성당 제단 옆에, 왜냐면 제단, 중앙제단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천국에 가겠죠. 어떠한 이런 문제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에 바로 르네상스의 씨앗이 여기에 그 내재해 있습니다. 자, 먼저 옆에 있는 스트로치 가문을 봅니다. 스트로치라는 아주 명망높은 당시에 메디치보다 가문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었던 스트로치 가문이 예배당인데요. 자, 이 예배당이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이유는, 자, 이 상인 가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중앙제단 옆에 저렇게 소 예배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요 내용은, 요 도면은 이 피렌체와 관련된 그 학술적 연구를 제일 그 오래 하신 분이 원광대학교의 성재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와 관련된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이제 요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뭐 원래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이제 구두 밝히고 요 문장도 거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왜 중앙제단 옆에 상인 가문의 소예배당이 있었을까? 자,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13세기서부터, 그러니까 1200년서부터 피렌체는 모직업과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다수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고리대금업은 그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카톨릭 교단은 1139년 제정된 교회법을 통해서 고리 대금업자들은 영성체 의식에서 참여할 수가 없고, 예배를 영성체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합니다. 무조건 죽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단정한 겁니다. 왜? 고리 대금업을 했으니까. 현세에서 상인계급들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고리 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강태 신구국에 보면 중간 거처가 있습니다. 연옥이 떴습니다. 자, 연옥도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규율이 피렌체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피렌체에서. 당시 저 그 폐허로 있는 사람이 그 기거하지 않는 수도원에 그 도미니크 수도회들이 밀려오죠. 근데 거기서 수도회가 자리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결국 상인이 없더라고 이
저 본인의 수도에 수도사들하고 결탁이 일어났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기율이 허물어져 이식한다. 상업이 성화하면 할수록 고리대금업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교회가 상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된다. 아까 1100년에도 그 주교가 이 상인 계급들한테 밀려서 저 그냥 미니아토 수도원을 갖다가 만든 것처럼 대신에 수익금을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면 조건을 담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 연옥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완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또 조건을 달아요. 부의 축적을 통해 현실성에 만족한 상인들의 관심사는 사후 세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출구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원 지하에 묻힐 수 있는 성인의 유골 옆에 가까이 가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머리를 굴리게 된 겁니다. 중앙재단 옆에 여기다 안치되면 이 사회에 저 현세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을 누렸지만 죽어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인노켄티우스 교황이 이제 교황도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244년도에 공원이 큰 신도일 경우에 성당 뒤에 묘를 쓸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붙어요. 대신에 허락을 해줄 테니까 너희 분양받은 예배당을 잘 꾸며라. 종교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벽면과 재단에다가 종교적 이미지를 갖다가 고양시킬 수 있는 뭔가를 새겨넣어야 되겠죠.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화가와 조각가들이 하게 되죠. 그 역할 시오토, 아까 스크로맨이 예배당에서 이미 봤었죠. 마사치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이 이제 물을 만든 겁니다. 엄청나게 밀려들죠. 벽화를 그리고 그러면서 재벌 그룹들이 예술가들을 어떻게 돼요? 자기 가문의 예술가로 고용을 하죠. 자,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이 돌조각을 하는 미켈란젤로를 보고 양자로 받아들이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피렌체가 르네상스 예술을 리딩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 재벌과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맞아떨어진 이런 현상이 발달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조금 있다가 요거는 이제 그 요 평면은 그 산타 크로체 성당입니다. 자, 여기에 그 다리디 가문 있죠. 요 가문이 사실은 귀족 가문이에요. 돈도 있었습니다. 피렌체 계급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돈을 꽂았다가 쫄딱 망하죠. 베아트리체가 시집간 그 가문.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지금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보시게 되면 그 제단 옆에 계단을 타고 올라간 스토르치 가문입니다. 요게 요 예배당 중에서 제일 호화롭게 잘 꾸며놨어요. 자, 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 공간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벽화도 있고 요 재단화도 있고 정말 엄청난 그런 돈을 들여서 이 공간을 갖다가 장식을 하는 거죠. 자, 이 재단화입니다. 이 그 또 중앙에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곤디 가문, 가디 가문, 또 루첼라이 가문 이런 가문의 소채클들이 있기 때문에 요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가시면 이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한번 쭉 둘러보고 그냥 나오게 되는데요. 한 가문씩 다 설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보시게 되면 조금 여기 가디 가문은 조금 단정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곤디 가문이고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림들이 조각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타마리아나 그 노벨라 성당은 그 성당 앞 안에 그 클로이스터가 있는 공간도 전부 다 이 1400년대에 조각물들과 이런 유품들로 박물관처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특발 수도회의 그 수도회가 자,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으로 이렇게 그 한쪽으로 흘러들어왔고 후아나의 탁발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역시 반대편에 자리 잡습니다. 그게 바로 산타크로체 성당입니다. 자, 이 산타크로체 성당은 여기 위치했죠. 정 반대편에.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하여튼 가문들이, 유명한 가문들이 터를 잡은 곳이 이곳이고요. 이곳이고, 여기에는 당시에 귀족 권력을 갖고 있던 바르디 가문이 바로 산타크로체의 그 터를 잡습니다. 자, 산타크로체 성당의 앞에 커다란 이런 공간이 있고 특히 산타크로체 수도원에는 측면에 그 단테 동상이 있어서 유명하고 그리고 이 산타크로체 성당을 방문했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술품을 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죠. 스탕달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떤 충격 때문에 이렇게 겪는 그런 정신적 그것을 스탕달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배경이 된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도미니크 수도에는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로 흘러들어오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만들어진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이 산타크로체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성당은 고딕 스타일에 가깝죠.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니체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책이 한번 이렇게 끼어 있죠. 이 책은 아마도 신국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스탕달입니다. 스탕달이 이제 책을 르네상스에 관련된 책도 남겼는데요. 이 스탕달이 이 내부에 있는 이 작품 귀도 레니가 그린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산타크로체 그 성장국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리는 이런 그 결과를 맞게 되고 이후에 그걸 글로 표현해서 스탕달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베아트리체 초상과 관련된 것이 바르디 가문이죠. 자, 이 내부에 보게 되면 자, 내부는 이제 좌석이 다 치워져 있습니다만 이 안쪽에 가운데에 제단이 있고 첫 번째 요게 고딕 아치 사이에 여기가 바로 바르디 가문 소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산타크로체 성당은 왜 유명하냐면 양 옆에 피렌체를 빛낸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단테의 묘, 뉴턴의 묘 이런 묘들이 여기 양 옆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산타크로체 성당 이 타이틀을 보게 되면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단테, 마키아벨리 점점점 300명의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거 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주인공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단테, 마키아벨리 그 묘가 다른 묘들은 이제 지하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묘가 내부에 이렇게 지금 이 성당이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성당이고 요게 이제 클로이스타라고 되어 있죠. 클로 잔디가 깔려있는 마당 공간이죠. 요게 보게 되면 요게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묘가 있고요. 요게 미켈란젤로의 묘, 단테의 묘, 마키아벨리의 묘 또 저 기베르티의 묘, 기베르티도 이제 나중에 그 저기 그 브루네레스키와 그 경합을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묘가 요게 쭉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단테는 진짜 묘는 단테의 묘는 라벤가에 있습니다. 귀향을 가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피렌체가 단테 나중에 단테 묘를 갖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라벤가가 돌려주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가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에 보게 되면 갈릴레이 묘, 자 이렇게 아주 호화롭게 갈릴레이 묘가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묘가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레이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테 묘는 이거는 이제 가묘고.
자, 그 위에 아주 화려한 유물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공간들이 아주 독특한 이런 그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요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면, 그 파리에 가면 고딕 성당의 시작을 알린 그 성당이 수도원이 안에 있었죠. 그 파리 외곽에 있는 그 프랑스 왕들이 묻혀 있는 그 성당을 파리를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하는 성당이라고 보면 돼. 야, 여기에 제단 옆에 조그만 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차플들이죠. 소차플들인데, 이 가운데 지단 바로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5번이 누구냐? 바로 여기 채펠 바르디 채펠로 되어 있죠. 바르디 가문입니다. 요 바르디 가문 그 내용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요 중앙 제단 옆에 요 제단이 바르디 가문인데, 바르디 가문의 제단이 왜 중요하냐면, 미술사에서 가장 르네상스로 향하는 그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지오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오토가 그린 그 벽화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상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이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하나만 보면 돼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프레스 지오토가 그린 산타크루체 성당인데, 자, 성 프란시스의 생일을 다룬 벽화인데, 여기 황금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엄청난 그, 저, 역시 메디치 가문처럼 엄청난 그 돈을 축적한, 고리대금으로 축적한 그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죠.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 하나 있는 아들이 맨발로 이제 나는 떠나겠다. 집을 떠나겠다. 수도원으로 가겠다.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데, 듣고 말입니다. 내 가문을 갖다 이어받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코는 속세를 떠나서 프란체스코 수도인을 만들죠. 그 그림을 그린 요 내용이 바로 이 바르디 가문의 그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피렌체는 성당의 제단의 소채풀을 중심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수법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즉, 예술의 후원이라는 것은 모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가축, GNP가 올라갈수록 그 시대에 엄청난 부가 축적돼야만 예술품도, 로마 시대의 위대한 예술품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었었고 엄청난 통치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유적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저 3번이 클로이스터를 끼고 있는 여기에 바로 유명한 가문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팟찌 가문인데요. 이 팟찌 가문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팟찌 가문은 건축사의 유명한 그런 건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3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팟찌라고 되어 있죠. 아까 루체나의 가문, 곤디 가문, 가디 가문, 또 역시 이 팟찌 가문이 있는데요. 이 팟찌 가문은 나중에 그 메디치 가문을 갖다가 음모를 꾸며서 쫓아낸 그 가문입니다. 자, 여기에 요 팟찌 채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나오면서 요 팟찌 채플을 보시고 요 클로시트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요 팟찌 예배당입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도 되고요. 자, 요 예배당. 요 예배당이 르네상스 건축 중에서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현대 건축을 할 때 요 건물을 흉내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 시대 때 있었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 베를린을 다룰 때 고전 예술이라는 걸 다뤘습니다. 고전 건축. 그래서 그때 고전 건축의 오더가 뭐냐 해서 기둥의 머리,
이온이야, 돌이야. 그 다음에 그 상부에 엔타블레처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가장 충실하게 해석한 건물입니다. 요 파찌 예배당. 자, 이 파찌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피렌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1400년대 피렌체를 건축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넬레스키라는 건축가입니다. 브루넬레스키는 투시도 원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자기 밑에 있던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나이어인 마사치오가 그걸 배우고 성사밀체를 그린 거죠. 바로 투시도의 원리를 갖다 발명한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건물이 돼요. 브루넬레스키는 계속 나옵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아르노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가서 산타 마리아 카르미니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행객들은 요 중심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미켈란젤로 성당 저 광장까지 가기 때문에 요쪽으로는 잘 안 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 보시게 되면 요 골목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미술을 이해할 때 요 산타 마리아 카르미니 성당을 반드시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주요 가문들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산타 크로체 성당, 여기에 주로 그 제단 옆에다가 가문의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쪽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강 남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건물 자체가 약간 이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는데 한 가문이 이곳에다가 자기들의 가문의 예배당을 둡니다. 자, 그 예배당으로 가봅니다. 자, 이 카푸친 수도에서 이제 일부 수도사들이 이 카르미니 교회에 둥지를 틉니다. 우리가 아까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도미니크 수도에, 산타 크로체는 프란체스크 수도에, 여기는 아랍에서 흘러들어온 카푸친 수도회가 여기에 그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푸치노가 이 카푸친 수도들이 썼던 이 두 권에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이 교회 성당의 모습을 보면 약간 앞에 광장도 별로 없고 외관도 시원찮죠. 그런데 이곳에다가 이 그 한 가문이 자기들 가문만을 위한 아주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산타 마리아 데 카르미니 교회 역시 클로이스터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게 성당이고요. 그러면 이 성당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만약 이곳을 가시게 되면 이 성당은 오전만 열고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문 닫혀 못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후에는 항상 요 사이드 문, 요 쪽 문이 있습니다. 요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를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사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로 들어와서 클로시트를 거쳐서 여기에 있는 요 10번 요 소 예배당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요 10번을 네, 바로 이제 요 예배당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다른 데 그래. 왜냐하면 다른 그 산타크로체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여러 가문들이 사용하는데 이 가문은 주로 한 가문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자, 이 예배당을 보게 되면 예배당의 소 예배당의 앞에 제단의 지오토가 그린 그림이 있고요. 양 옆에 마사치오가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사치오 하면 성삼일체를 그린 르네상스의 투시도로 알린 자,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아주 그림이 재밌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을 조금 눈여겨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도 볼 텐데요. 여기에 이 그림 조금 확대가 된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카페를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신부가 뻘거벗고 있는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부어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세례를 주는 장면이죠. 그죠? 근데 이 뒤에 산을 보면
허였습니다. 이거 눈이 왔다는 얘기죠. 눈이 왔으니까 겨울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철이면 빨가벗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춥겠죠. 약간 덜덜덜 떠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을 어디서 전달받느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팔짝 끼고서 추워서 막 이렇게 그죠? 자, 거기서 감정이 표출이 됩니다. 추우면 사람이 떨고 있고 자 이렇게 이 그림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겁니다. 물론 종교화인데 그런데 중세 때 종교화는 2차원적이었었고 표정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이고요. 자, 바로 요 장면입니다. 요 그 산타 마리아 데 카리미니 교회에 그 요 뭐라고 되냐면 브랑카시라고 되어있죠. 브랑카시가 바로 가문이 됩니다. 브랑카시 가문이 그 다른 사람은 다 강 북쪽의 메인 성당의 소위 예배실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 눈독을 들이고 여기다가 당대 최고의 마사치오, 지오토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요 성당에 이제 그 상부에 보게 되면 요 상부에 여기죠. 요 상부에 그림 하나를 들어봅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이거 아담과 이브겠죠. 나골에서 예,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 나옵니다. 옆에 이 천사가 칼을 두고 방출하고 있죠. 근데 이 쫓겨나는데 이 남자 보세요. 엉엉 울고 있습니다. 추방 당하면서. 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아무리 종교화라 하더라도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걸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가치관이 이 피렌체에서는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 위에 있는 그림과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 원근법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그림이에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저 뒤에 산, 저 멀리 뒤에 있는 그 구름, 여기 사람들이 수많이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 발을 보게 되면 서서히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크기가 작아지죠. 원근법이죠. 이 원근법에 의해 사람들이 20명, 열댓 명이 있는데 열댓 명이 있는 위치에 따라 모두 달라지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사진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투시도법, 원근법이죠. 이걸 발명한 사람은 원래는 건축가인 브룬 레네스키였었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림을 그린 마사치오라는 얘기죠. 근데 마사치오는 안타깝게도 28살에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8살에 사망한 마사치오의 그림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브라카시 체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만 같은 성모라 하더라도 성모자상이라고 그림이라 하더라도 중세 때 그려진 그림에는 한결같이 얼굴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라파엘라든지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신비한 저 멀리 원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전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다빈치나 라파엘로는 뒤에 창을 뚫어놓습니다. 창 너머로 원경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시대고 접어드는 것이 과학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 바로 르네상스고 미술사는 르네상스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피렌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그의 하나의 그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그 1800년대까지 가장 그 문화예술이 발달된 도시로 그랜드 투어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 모든 화가들은 전부 다 이탈리아에 가서 그림을 배워옵니다. 루벤스도 그렇고 다 모든 화가들이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산 마르코 성당으로 갑니다. 산 마르코 수도원은 피렌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산 마르코 수도원은 메디치 가문하고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마르코 수도원.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피렌체 지도에 보게 되면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르코 수도원을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스킨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수도원이 산 마르코 수도원이고, 이곳에 미술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프라 안젤리코 어린 슈테보지가 이곳에 있죠. 이 슈테보지를 보러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자, 이 그 산마르코 수도원 앞에 여기 산마르코 광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요 그 높이로 보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과 거의 비슷한 요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산마르코 수도원으로 가게 되죠. 자, 산마르코 앞에 그 광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들이 많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오후 2, 3시, 12시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렌체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오전에 9시에 문을 엽니다. 9시에 일찍 가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수도원의 고요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끽하시는 것이 좋고, 존 러스킨이 쓴 그 플로렌스의 아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존 러스킨은 피렌체에서 여행하는 법을 갖다가 그 책에서 적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전에 산마르코 수도원에 들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전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자, 내분에 제가 이제 9시에 들렸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찍은 건데요. 작은 클로이스터에 그림자와 햇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자, 요 공간에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벽화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자, 이 공간은 왜 프라 안젤리코가 이 벽화를 남겼을까? 자, 이것을 클로이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도원을 모나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모나스토리는 고독한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곳이라는 뜻인데요. 자, 고독한 이런 공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해랑을 쫙 보고 있습니다. 요 해랑에 보면 이런 벽화들이 계속 이렇게 있죠, 이게. 자, 그러면 이 그 산마르코 수도원의 이제 층을 1층, 2층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여기 2층입니다. 2층에 똑같은 방의 크기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수도사들이 생활했던 수도사의 방입니다. 이제 크기가 한 3m, 3m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래 그 수도원에서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CLL, 사람의 세포처럼 되어 있는. 자, 여기 2층에 가는 수도원이 있고, 아, 수도사의 방이 있고, 여기가 바로 도서관입니다. 자, 이 도서관. 도서관을 세워준 사람이 누굴까?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이 산마르코 수도원은 이 피렌체로 보면 별로 그 권위가 없던 수도원이었어요. 왜? 그 권위는 산타크로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수도원이 갑자기 피렌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이거였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얘기했듯이 메디치 가문이 다른 상인 계급들과는 달리 시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면서 재벌들이 보기에는 눈에 까십니다. 그러니까 재벌들끼리 서로 결탁을 해갖고 음모를 꾸며갖고 이 메디치를, 코시모 메디치를 갖다가 그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시키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냥 사형은 면하고 추방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서 베니스로 1년 동안 유폐를 하게 돼요. 그때 자기가 번 돈을 갖다 어디로 맡기느냐, 산마르코 수도원에 숨겨놓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복권했을 때 이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이 메디치 가문의 이 재정적인 것을 다시 확보하게 되죠. 그 혜택으로 코시모 메디치는 이 수도원을 재정립합니다. 도서관을 세우고. 자, 그래서 프라 안젤리코를 비롯한 화가들이 이곳에다가 그림을 남기게 되죠. 그런 스토리가 담긴 이 성당입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서 이 계단을 타고 쭉 이제 2층으로 내려가는 사진인 건 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계단 앞에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이 뭐냐? 자, 저 그림입니다.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스테고지. 그 천사가 이 그 성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임신했어. 이 얘기입니다. 아기가 졌어. 근데 자기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애기를 가졌어요. 엄청 놀랍니다. 이거 겁을 먹었어요. 그 그림. 수많은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를 갖다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그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는 게 바로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이 수태고지입니다. 자, 이 수태고지의 작품이 바로 산마르코 수도원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들으셨을 때 이 작품을 보시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렇게 읽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층 올라가자마자 수도사의 셀이 있는 그 공간에서 처음 만나는 이 수태고지. 자, 바로 프라 안젤리코. 프라는 브라더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도사들은 형제라는 뜻을 뜻하죠. 그리고 수사들, 그 말이 이제 나중에는 수도사의 이름 앞에 붙는 명칭으로 붙습니다만 너무나 성품이 좋아갖고 나중에 이 프라 안젤리코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요 A번에 그 저 안젤리코의 수태고지가 있고 이 내부로 쭉 들어가면서 이제 수도의 사방들이 전개가 됩니다. 수도사의 방마다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프레스코화로, 벽화로. 그 그림을 전부 다 안젤리코가 그린 대부분. 자, 그 그림을 반사판 보면서 이렇게 2층으로 이제 그 진입을 해봅니다.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 좁은 통로에 양쪽으로 방들이 다 있죠. 있고, 그 내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부에 성경을 주제로 한 이 프레스코가 이렇게 방마다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그림들이 요 수도원에 이렇게 내재해 있다. 그래서 산마르코 수도원은 그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에 복귀했을 때 번영을 누리는 수도원이고, 그래서 이곳에다가 도서관을 그 메디치 가문이 만들어주고 그 라이브러리를 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책들이 중세시대 때 그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썼던 책들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문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그 공의회가 이제 주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피렌체 공의회가 역사적으로 피렌체의 르네상스하고 엄청난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피렌체 공의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문제가, 카톨릭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 세계 주교들을 모아놓고서 회의를 한 게 바로 공의회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1의 공의회를 개최한 이유도 교리가 서로 틀려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니케아에서 모여갖고 그 공의회를 개최를 했었죠. 1439년 공의회를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는 어디서 먼저 요구를 했느냐? 동로마 제국에서 먼저 요청을 합니다. 콘스탄티누프에서. 우리가 이제 서양의 기독 캐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전 그 유럽을 갖다 통치하다 보니까 너무 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동쪽에 수도를 하나 또 만들죠. 그 만든 도시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었고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끊임없이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서로마 제국에 요청을 한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엄청나게 대립했던 서로마와 로마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플이 우리 좀 도와달라 해갖고 이제 공회를 갖다가 이탈리아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그 원고에도 있고요.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침공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공회는 원래 피렌체에서 열리기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디서 열리기로 했느냐? 바로 페라라에서. 페라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베니스에서 파도바 그 근처에 있습니다. 페라라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바로 패스트가 질병이 발생해서 개최를 못합니다. 개최를 못하니까 코시모 메디치가 자 내가 개최를 하겠다. 우리가 저기 그것을 갖다가 유치하겠다 해서 그 피렌체에서 1439년도 공회를 개최를 하는데 무려 600명의 저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주교들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인문학자들이 오는데 인문학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책을 갖고 옵니다. 문헌들을 가져와요. 물론 이제 그 저 서로마 쪽 서방 쪽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학자들을 보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 이 그 서유럽 쪽에는 이 중세 시대 때 모든 그리스 문헌들이 다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금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저 스콜라 학파를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콘스탄티노플 쪽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책이라든지 그리스 시대 때 플라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비잔틴 측 이런 중에 적지 않은 비잔틴 문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렌체의 인문주의자들에게 그리스 고전의 수사본을 전함으로써 서방의 르네상스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됐다. 고대 그리스 문헌이라든지 로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던 이 그 서방이 코시모 메디치가 그 고전 예술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코시모 메디치가 돈을 버던 코시모 메디치가 야, 인문학적으로 피렌체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동기가 바로 이 공회가 된 거죠. 자, 당시에 이제 이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도에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공회는 방금 전에 14년 전에 열린 거죠. 1439년. 우리 좀 도와달라. 자, 이 그 콘스탄티노플의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 공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코시모 메디치가 바로 문예 부흥을 일으키는 재정 후원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시모 메디치가 오늘날까지도 피렌체 국부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코시모 메디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별장을 내놓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카레지라는 그 별장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 소유의 별장입니다. 이 별장을 내놓습니다. 내놓고 뭘로 바꾸느냐. 이것을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고전 문학을 부흥시키는 장소, 아카데미로 만듭니다. 근데 이 플라톤 아카데미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스 시대 때 있었죠. 플라톤이 만든 학교입니다. 아카데미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고전 문학을 개발하는 지혜의 장소로서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피렌체 중심에서 저 위에 메디치 빌라가 이렇게 이 빌라가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가 되는 거죠. 자, 이 플라톤 아카데미의 관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자기가 고전 문학을 그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총책임자를 이 사람으로 바꿉니다. 마르실로 피치노. 이 피치노는 의학자입니다. 30살까지 안 돼요. 이 사람이 대단히 그 인문학적으로 그 당시에 그 코시모 메디치한테는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30살짜리를 갖다가 피치노랑 앉혀갖고 고전 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예 부흥이 일어납니다. 피치노. 자. 자, 여기에 우린 중요한 그 이러한 고전 문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앞부분에 그 우피치 갤러리에 동상이 10개 정도 쭉 서 있는다고 했을 때 문학자가 3명입니다. 한 사람은 단테고요. 한 사람은 보카치오. 아,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페트라라고 합니다. 조금 르네상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책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 페트라르카가 나옵니다. 이 페트라르카. 이 페트라르카가 지금 누구냐? 자, 이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살다간 시대는 르네상스 전성기가 아닙니다. 1300년대. 즉, 기오토가 그림을 그렸던 시대에 그 살았던 바로 학자죠. 이탈리안 스콜라. 시인, 휴머니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페트라르크가 1300년서부터 고대 문헌에 대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키게로의 연산물을 갖다가 이 발굴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을 찾아서 많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439년에 공의회에서 저 콘스탄티노플의 학자들이 많이 와갖고 그 고전 문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 먼저 100년 전에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고전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쏟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출발, 항상 우리가 하는 문화의 그 전성기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새싹을 피우는 봄에 그 문학에서는 페트라르카, 미술에서는 기오토. 자, 이 페트라르카의 이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의 하나의 장군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리고 한 권을 요 책인데요. 여기 타이틀이 1417년 근대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책은 제가 이제 모르고 있다가 박웅현 선생이 쓴 그 저기죠 그 광고 커피 발매하는 그 책은 독기다여갖고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책 갖고 뭐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명 깊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 1417년이 왜 근대의 탄생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책 사냥꾼이 누굴까? 그 한 책 사냥꾼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자,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한 그 청년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현재 스위스 강가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 이탈리아 사람이 왜 그곳을 찾아가느냐? 그곳은 장갈렌 수도원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뭘까? 1470년 겨울 30대 후반의 위대한 인문주의자 포조 브라출리니는 독일 남부에 있는 수도원의 서가에서 옛 필사문 사물의 본성이라는 책을 발견한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당시로는 신과 인간관계에 대한 소극적 회의 에피쿠로스의 원자론과 같은 가장 위험한 사상을 숨기고 있는 그런 금지서였다는 얘기죠. 그걸 발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조 브라출리는 페트라르카의 영향을 받아서 고전 문학에 대해서 룰을 뜨게 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 이 포조 브라출리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에 포조 브라출리는 1414년도에 어떤 책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자, 이 피렌체에서 떠나서 독일의 그 호수가 끼어 있는 마을까지 가서 생갈렌 수도원에서 먼지 속에 그 도서관을 뒤집니다. 뒤져서 책을 안 빌려주면 뺏깁니다. 그리고 책을 갖다가 사오게 되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하나 또 발견하느냐면 바로 이 책을 발견합니다. 기원전 50년경에 그 로마의 위대한 공병장교이자 건축가였던 마르쿠스 비트리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이 쓴 건축론이라는 책, 대아키텍토라는 책, 이거를 필사본을 그 수도원에서 발견합니다. 그 책이 뭐냐? 자, 이 책이 오늘날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도 건축가 학생들이 그 입학을 하면 이 책을 읽습니다. 더 북스원 아키텍처인데요. 이 책의 그 책은 건축식사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한글로 건축식사라고 기원전 50년경에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가가 당시에 황제였던 그 황제한테 건축에 관한 10가지 이론을 정리해서 헌정을 합니다. 그 책은 건축에 관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10개의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건축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건축십사가 이제 브라첼리니에 의해서 소개가 돼서 당시에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돼서 1480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그걸 읽은 사람이 한테 있어요. 그 읽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이 책 3장에 나오는 글을 보고 한동안 연구합니다. 왜 피트루비우스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려고 그림을 하나 그리죠. 자, 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브라첼리니가 구입한 그 책의 3장 1-2절에 나오는 이 책이 뭐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으면 원과 정사각형에 내접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고 정사각형도 원에 내접한다. 자, 그 책의 내용을 그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인데 요 책은 다른 요 그림은 다른 의미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원과 정사각형,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했던 도형들입니다. 자, 이 도형을 이해를 하면 르네상스의 건축이 어떤 논리로 설계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타마리아 노렐라 성당의 알베르티가 그 설계한 그 도면인데요. 여기에 건물의 전체 외관이 딱 정사각형이 내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당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브룰레스키가 그린 성당을 설계한 파치 성당의 저 3부분입니다. 원과 정사각형은 가장 이상적인 도형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인식이 됐고 그것을 다시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끌고 오게 되는 거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 속에는 그런 의미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마지막 고아원까지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오스테라 데 델 이노센티 고아원입니다. 세계 최초의 고아원입니다. 아마 이 고아원은 알뜰 신전에서 그 다른 주제였었죠. 그때 유시민 씨가 이 수도원을 다녀와서 눈물이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피렌체에 가서 이 수도원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직접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 피렌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요게 두모성당이 있죠. 두모성당에서 여기서 쭉 직진해서 골목 도로로 가다 보면 여기에 광장이 아눈치노 광장이 있습니다. 아눈치노는 스테고지라는 뜻이죠. 스테고지 광장입니다. 자, 거기를 가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두모성당이고 요 길을 따라서 셀비라는 그 가도를 따라 쭉 직선으로 가면 요게 그 광장이 있죠. 요게 안눈치아타 광장인데요. 안눈치아타가 바로 스테고지라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스테고지 광장인데요. 요 왼쪽이 바로 고아원이고요. 그리고 아마 냉정과 열정사의 그 영화를 보면 여기서 그 일본 여배우들이 여기서 이렇게 촬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 광장으로 가보게 되는데요. 자, 그 아까 그 지오토 총탑에서 내려다 보시면 바로 여기가 고아원이고 여기에 반원형 아트가 된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 건물. 자, 요 건물이죠. 여기가 안눈치아노 그 스테고지 광장이고 기마상이 서 있고 여기에 반원형 아치가 반복되어 있는 아주 규칙적인 질서를 지닌 건물이 있죠. 요게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 투시도법을 발견한 아까 건축가 브룰레스키. 그러니까 이 피렌체는 온갖 건물들이 다 브룰레스키의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모성당의 돔도 브룰레스키. 아까 봤던 그 파치 성당도 브룰레스키. 이 공간도 브룰레스키. 자, 이 공간에 그 가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그 안누치아노 그 지하타 그 스테고지 광장이고 한쪽이 이제 고아원입니다. 이게 이제 고아원의 면한 면이고 이게 중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시잡음은 이 고아원 내부의 방방안을 들어봤다 눈물을 글썽 있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 고아원 내부고요. 자, 이 그 브룬넬레스키가 설계한 이 건물에 여기에 이제 도자기로 되어 있는 파란 도자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의 이런 그 이제 당시에 1400년대가 되면 이 피렌체가 양모업이 발달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당시에 사제들이 불결한 그 관계에 의해서 그 사생아들이 많이 나와서 사생아를 맡길 데 없으니까 몰래 갖다 놓습니다. 근데 몰래 갖다 놓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곳에 가면 여기에 이쪽 입구에 다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구니에 갖다 놓으면 바로 이제 거기서 안에서 닫고 그 내부에서 이 그 사생아들을 저 뭐야 저 나중에 성장시키는 거죠. 자, 그것은 당시의 사제들의 불결한 관계, 노동자들이 버렸던 사생아들이 갑자기 도시의 문제가 되면서 이 고아원이 설치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로 강구에 쌓여 있죠. 이렇게 버린 걸의 모티브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렇게 쌓여진 버린 것들 갖다가 안으로 들고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여기 근무했던 수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냥 교육시절 한 게 아니라 누가 언제 버렸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아원의 이 건물, 근데 이제 사실 오늘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설계한 브룬넬레스키가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설계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반원형 아치가 반복이 됩니다. 전부 다 기하학 원형을 사용해서 반원형 아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정사각형입니다. 이건 폭과 높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2분의 1이고 이건 뭐냐, 수학이죠.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 산수학과 그 다음에 기하학이었었죠. 지난번에 중세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기하학과 산수학을 이용해서 비례를 계산한 이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그 예술, 이게 바로 르네상스 예술의 핵심인데 그 예술은 그리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그림 보면 알겠죠. 어떤 건물인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알벤티의 도면입니다. 자, 이 건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자,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내접하는 이 내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선들이 전부 다 이런 그 대각선에 연결된 기하학에서 나왔다. 그냥 설계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 고아원의 기둥도 보면 1대1의 정사각형과 그 2분의 2 높이를 갖는 수학적 관계 속에서 설계가 됐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의 건축은 뭐냐? 고딕이 대단히 자율적이고 낭만적이죠. 감정적이죠. 하늘로 치솟는. 그런데 이 고전 예술은, 그리스 로마 예술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합리는 다른 말로 이 세 가지 단어의 합이다. 논리적이고 수학적, 수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취할 때 그 예술은 고전적 합리성을 갖게 된다. 자, 하나의 디자인을 할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의 그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음악에서도 그 바흐라든지 혹은 베토벤의 소나타 형식이라든지 바의 어떤 그런 평균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자, 이 르네상스 예술은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합리주의는 영어로 래셔널리즘인데 저 단어의 앞부분 RATIO가 비례를 뜻합니다. 비례. 수학적으로 조율되면
대단히 합리적이죠. 우리가 먹을 게 있는데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방금 전에 그 도서관을 저 고아원을 설계할 때 보면 폭과 높이와 아치의 높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적으로 조율된 단계 수준에 의해서 전체가 조율되는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예술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리스 로마에서 빌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로마를 갈 때 라페루라를 다시 한번 공개할 것 같습니다.